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워먹는 따뜻한 와인으로 유명한 글루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 얘기를 하면 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는 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글루바인은 독일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하게 되면 뱅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뮬드 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와인들은 설탕과 향신료를 넣어 데운 따뜻한 레드 와인을 보통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겨울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는 음료로 사용하기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와인은 야외 활동 시에 마시면 더욱 좋은 와인인데요. 예를 들면 겨울철 스키장이나 캠핑장, 그리고 야외 공연장 와인으로도 적합한 게 글루바인입니다. 제 경우에도 글루바인을 야외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맛있는 글루바인을 양껏 먹긴 했는데요. 너무 추운 나머지 난로 옆에 꽉 붙어 있다가 장갑까지 태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글루바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든 재료는 사용하기 쉽도록 한 대 모아주세요. 오렌지와 레몬은 껍질째 사용할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향이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잘라줘요. 좀 클까? 짜자. 어우, 향 좋다. 너무 상큼한데? 상큼. 이렇게 상큼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거지.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얘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꽂아주는 거예요. 정향은 오렌지 그리고 레몬 껍질 쪽에 고정될 수 있도록 잘 꽂아주세요. 그래야 정향이 와인 속에서 별도로 돌아다니지 않고 차후에 잘 걸러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냄비에 이제 고루고루 넣어주시면 돼요. 와인은 이렇게 프레시한 와인 남은 게 있으면 쓰시면 돼요. 자, 이제 불만 지피면 되는데요. 불은 너무 센 불을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약한 불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사실 원래 베스트는 중탕을 하면 좋아요. 자, 불 세기는 처음엔 중불로 시작해가지고 증기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불로 너무 세지 않게 조절해주세요. 저는 와인에 있는 알코올을 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뚜껑을 열고 가열했어요. 덕분에 거의 무알콜 상태의 맛있는 글루바인을 얻었답니다. 자, 그러나 글루바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알코올을 즐기고 싶다 하실 때는 뚜껑을 덮고 데우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 한 병 기준으로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기억하세요. 불은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센 불에 가열하시면 데우는 게 아니라 끓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꿀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는 본래 꿀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집에 꿀이 마침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인 한 병 기준으로 일반 밥 숟가락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에 가까운 설탕을 넣었습니다. 이상 겨울철 별미로 사랑받는 글루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